안녕하세요. 손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아지셨네요. 굉장히 많아지셨네. 일단은 만나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강의 OT 좀 해야겠죠.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 OT 잘 못해요. OT 잘 못하는데 일단 오셨으니까 열심히 들으시고요. 열심히 따라오세요.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2기 때 저랑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저랑 공부하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한두 바퀴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최소로. 최소로 한두 바퀴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고요. 더할수 있으면 더 좋죠, 뭐. 난 뭐, 네가 두 바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사실은 한 20바퀴는 돌수 있다. 그러면 뭐더 상관없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좀 하면요. 오전에 일단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일단 40점짜리를 볼 거예요. 40점짜리를 볼 거고요. 뭐 미리 좀 스포를 하면은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첫날이라 내용은 별거 없고요. 그냥 안 보기 뭐 하니까 그냥 근로자 문제 한 문제랑요, 그 다음에 사용자 문제 한 문제 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모의고사 본대니까 아마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은 이런 거 아마 예상해 보신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첫날은 뻔했번짜 뭐 근로자 아니면 사용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상하고 오신 분 있으실 텐데,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기 뻘쭘하니까 그냥 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강의 계획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4월 3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4월 10일이 있고. 그다음에 4월 17일이죠? 그다음에 24일인가요? 그다음 며칠이야? 그다음에 5월 8일이고요. 그다음은 며칠인가요? 5월 7 더하면은 15일인가요? 그다음에 5월 7 더하면 얼마? 22일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거기에다가 뭐 숫자 뭐한17써 있고 18써 있고 밑줄 연락 그은 다음에 거기다 굿 이렇게 써 놓으면 여러분들 좋은가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런 첨삭을 원하신다면 제가 뭐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밑줄 연락하고 거기다가 막굿 그랬지만 아니면 참 잘했어요 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좋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아직은 뭐 여러분들 좀 많긴 많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꼭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꼭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신림동에 살거나 아니면 신림동하고 매우 가까워서 나는 월요일 날 쟤를 만나러 학원에 올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지금 손 들어 보세요. 손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잠깐만요. 오라지게 많네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튜닝 어떻게 되세요? 파란색 튜닝 성함이? 아. 민성 씨. 그 다음에 거기 이쪽 줄에는 손 드신 분 이게 끝인가요? 여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재훈 씨. 이름 까먹어, 선영이. 응. 그 다음에 민수 씨랑, 그 다음에, 아, 이름을 까먹었다. 씨.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 미안해. 미안하고 그 다음에 거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정훈 씨. 그다음에 주현 씨. 그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아. 그다음에 여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희 씨요? 그다음에 이태희 씨. 아, 까먹었어, 이름. 아, 맞아요, 여정 씨. 그 다음엔 어떻게 되세요? 지현 씨. 연이에요? 현 씨에요? 현 씨에요? 아, 도안이? 뭐, 나는 토요일 날올수 있다. 토요일 날올수 있으신 분. 토요일 날. 거기 밴드에 계신 분, 밴드에 계신 분, 예전에, 재작년에 제가 강의 들었었죠. 네, 성함 까먹었어요. 아, 맞아, 지용씨. 토요일 날요?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뭐, 바꿔요. 이거 확실히 정해놓고 하자고요. 순희씨? 아, 순 씨? 순식 씨?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야, 네 이름이 뭐였지? 어? 아, 맞아. 아,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2기 수강생 많지도 않은데, 아, 1기 수강생 까먹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또 없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민 씨? 아, 재용 씨? 나는 죽어도 일요일 날 쟤랑 얘기하는 수밖에 일요일 바꾸는 시간이 없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거기부터 얘기하세요. 아, 소라 씨?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아, 연경 씨. 그 다음에 거기는? 영. 우 씨? 네. 현. 현규 씨? 그 다음에, 혜선 씨? 그 다음에, 영준이? 재면 씨? 내 이름 까먹었어. 아, 맞지. 미안해. 어떻게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지? 완전 닭대가리네. 이거를요, 사실요, 매주 하면은 서로 할 말이 없어요. 뭐 근로자랑 사용자 이렇게 펴놓고 서로 간에 얘기해봤자 서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침 한 10시에 시작하면은 한 10명 하면은 안 쉬고 한밤 10시? 한 20분? 그때 한 10시 20분에 끝났나? 예. 그 정도로 안 쉬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한 명씩 계속 다 봐요. 다 보는데 한 명당 얘기하는데 넉넉하게 한 40분? 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때 열몇 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와갖고 이렇게 죽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월요일 날 오시는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일곱이니까.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 있는 요분들을 B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분들 A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분들 요 A라고 하면은 여기 A, 요쪽 월요일 11일이죠? 이해되세요? 상황 이해되시죠? 여기 요렇게 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오고 그다음에 B분들은 요때 그다음에 요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B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B분들. 혹시 여기 23일 월요일 날은 요 분들이니까 24일 요때 화요일 날 요때 오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이에요? 아, 불가능이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 절대 안 돼. 나 흥분할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없어요? 그러면 요 분들은 요때로 하죠. 거기다 강의 계획서에다 써놓으세요. 나 며칠 날 오는지.
아, 우리 어저께 메일을 주고받았잖아. 근데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 아, 맞아, 맞아. 미은 씨, 맞아. 이렇게 하고, 토요일 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A, 여기, 여기로 갈게요. 여기 분들은, 요때 오면 어차피 하나잖아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 어차피 하나잖아요. 요때 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A, 하나 건너뛰고 요렇게 A,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요렇게 A.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B라고 하고, 지금 여기로 갔죠? 그럼 여기로 가서 요렇게 B, 요렇게 B, 여기 요때 B, 요때 B, 그 다음에 요때 B, 이게 골치 아프다. 요때 AB 그냥 같이 오세요. 그냥 AB 이렇게 같이 오시면 되는데요. 같이 오시면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을 거니까요. 그냥 막 찾아오세요. 아무 때나요. 제가 그냥 월요일 날은 뭐 그냥 햄버거 사다 놓고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왔을 때한 4명 줄서 있는 경우 있어요. 제가 그냥 옆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딱 왔는데 한번 한 5명 있다 그러면요. 근처에 커피숍 가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공부하다 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일요일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A 이렇게 있는 분들 B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 일요일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 A, 여기 있는 분들 B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저 월요일날, 아니 일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A, B 쪼개진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갈게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일요일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학원에 한 10시까지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업 끝나면은 어디 가갖고 그냥 빵이라도 하나 드시고 오세요. 빵이라도 하나 드시고 오셔갖고 오늘 좀 집에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제 감을 얻었다, 그래서 더 이상 쟤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다음부터는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느낌이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놈의 스타일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나불거리는 말을 들을 값어치도 다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이 강의 계획서에다 자기 언제 오는지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도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학원에 제가 죽치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뭐, 신림동을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뭐 공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때라거나, 그리고 제가 이따가 오후에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와가지고요, 문자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절대 하지 마시고요. 꼭 문자로 하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나 여기 앞에 왔으니까 너 어딨냐, 이렇게. 문자 간단하게 찍으시면 돼요. 너 어딨니? 이렇게요. 근데 제가 물론 외모가 20대지만요, 저 절대 20대 아닙니다. 반말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내년 되면은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뭐 내년 되면 뭐한 200명 우르르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아님 말고요. 여러분들, 그 오늘 나간
것 중에 프린트가 두개 있어요. 프린트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좀 두껍고요, 하나는 좀 얇은 거거든요. 하나는 두껍고 좀 얇은 건데 얇은 거 먼저 좀 보시겠어요? 얇은 거 보시면요, 팔레 말고는 없어요. 팔레 말고는 없는데요, 나온 지좀 오래된 것도 있고 나온 지 최근인 것도 있고 그래요. 최근인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이거 일부러 단면 인쇄했거든요. 이거 일부러 단면 인쇄했는데 여기 있는 거이 팔레 오리셔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오리셔갖고 이걸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 책에서 찾아가지고요, 거기 근방에다가 책 있으면은 맨 위에 모서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좀 찾아서 붙여 놓으세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요. 도대체 이 팔레는 어디에 기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신다면 다 일일이 찾아서 넣으세요. 근데 수업할 때 여기 있는 팔레를 얘기하는데 내 책에는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깊이 반성하시면 돼요. 아,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구나. 깊이 반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팔레가요, 다 중요한 팔레는 아니에요. 다 중요한 팔레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두꺼운 프린트 보실래요? 두꺼운 프린트를 보시면은 1페이지 보실래요?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은 1페이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다가 집어넣으세요. 1페이지는요, 그래갖고 하나씩 뜯어가지고, 아니 한 장씩 뜯을 필요가 없이요, 여러 장 뜯을 때도 있어요. 1페이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다가 뜯어서 위에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실래요? 8페이지까지는요,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3장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예전에는 이 책에다가 해고를요, 그냥 징계해고랑 일반해고랑 별 구분 없이 그냥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들 만들어갖고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보면서 에이 나도 일반해고랑 좀 징계해고랑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일반해고 부분만 쭉 뽑아가지고 일반해고에 관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그 해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일반해고다라고 해서 같이 좀 낑겨 넣으세요. 호치캐스로 같이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책을 보다 보니까 포괄임금제 내용이 되게 막 두서없어갖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책을 봐도 막 정신사납게 막 흘러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순서를 좀더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책 뒤지면서 포괄임금제 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호치키스 같은 걸 이렇게 좀 찍어 놓으세요. 그쪽에다 같이 찍어 놓으시고 그 포괄임금제는 지금 나간 거 프린트 요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책에 있는 거 말고 제 책에 있는 거를 좀더 순서를 좀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파견근로자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 책에 있는 파견근로자를 폐기하고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책에 있는 걸 썰어서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호치키스 같이 찍어 놓으세요. 좀더좀 순서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면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 있잖아요. 요것도 이 책에 조직 형태 변경이 있는 부분에다가 같이 호치키스로 찍어 놓으시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감 잡으시겠죠? 요거 있는 부분은요, 요거 있는 부분은 제 책에 있는 걸안 보셔도 돼요. 거기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또좀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고 순서를 다시 배합한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33페이지부터 갔어야 되는데. 31페이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31페이지부터는요, 그 쟁의 조정이 있어요. 그 쟁의행위 바로 앞에 노동쟁의 조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